안녕하세요, 솔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리를 나가는 중인데요. 오륙도 쪽으로 갈 거예요. 오륙도에 가면 스카이워크라고 바닷길 위에 투명한 유리로 돼가지고 걸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시간 제한이 있는 걸로 있어요.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그 외 시간이 지나면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주변 경치 구경은 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 이놈의 엔단. 부츠 신었더니 또 엔단이. 이쪽에 바라보는 왼쪽편 도로가 온천천 카페 거리라 해가지고 이제 곧 시즌 오픈하면 벚꽃 피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구경 오시면 진짜 예쁩니다. 토스트 집을 들렸다 갈까 하는데 토스트를 포장해가지고, 근데 문은 열었는지 모르겠네. 위치가 제대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도에 검색해가지고 가게를 찾았습니다. 왜냐면 가게 이름도 몰랐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도 바이크 타시는 라이더 분들이 조금 왔던 걸로 기억해요. 겁나 손실없네. 잘못된 선택이었다가 죽장갑. 괜히 장비 입었는데 장갑만 스키 장갑이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가죽장갑 꼈는데 그냥 외관을 포기할 걸 그랬습니다. 확실히 가죽장갑이 깜빡이 키거나 이런 거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오륙도에 뭐가 있지? 뭐 있는 건 없고 그냥 갈 데가 너무 부산도 한정적인 것 같아서 아마 오륙도 쪽으로는 이렇게 발이를 잘 안 갈 것 같아서 모습 보여드리고자 갑니다. 아, 혼다 매장이다. 아, 차 매장 있네? 여기 혼다 매장 있어요. 남천점. 아, 왜 발음이 안 되냐? 사람들이 가는 발이 장소로 가면 분명히 바이크들을 마주칠 건데 사람들이 안 가는 발이 장소로 가다 보니까 마주치는 바이크라곤 스쿠터밖에 없네요. 이쪽 길은 내가 잘 안 오니까 신호 체계를 모르겠다. 여기다! 내 자리다! 오호, 잘 끼어들었디. 갑자기 앞길이 막막한데? 앞에 차밖에 안 거 봐라. 대충 어딘지 알 것 같기도 한데 나 분명히 이쪽 길로 몇 번 가봤거든요? 둘러 가면 이 기대도 있어요. 이 기대가 어디냐고요? 초록창에 물어봐요. 이거 뭐고? 차가 많네 여기도. 왜 오르막길이지? 아니야! 그나마 평지인 곳에서 안 가고 있기. 아이고. 아, 엔단 진짜 너무 부끄럽다. 약간 길이 색다르지 않나요? 부산 도심 속에 이런 데가 있나 하는 느낌. 산속 그런 느낌? 아, 산속 느낌이라 춥다 더. 설마? 아저씨. 여기 사이 안쪽에 있는데 여기에 토스트를 팝니다. 일단 주차하고 토스트 시켜야지. 짜잔. 내세폰 옛날폰. 아지트 B43. 그 딸기 라떼 하나랑 그 햄치즈 두 개 이렇게 되나요? 아, 네. 잘 먹기요. 안녕히 계세요. 키링에 뽑아서 내리옵대. 카페 안에 앉아있는 게 조금 그래서 밖에서 먹을 거예요. 이제 포장을 했으니까 오륙도로 가려고 합니다. 안 넘치길 바라며. 나 백운포 쪽에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녁에 오면 한적한 게 사람들 정말 많답니다. 근데 이제 목적지는 오륙도 스카이워크 쪽이라서 백운포 쪽으로는 가지 않고 오륙도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도착합니다. 이제 해가 질 시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쌀쌀하네요. 조금 전에 카페 같은 경우에는 토스트가 사이드이기 때문에
때문에 단품으로 포장은 되지 않고요. 음료랑 같이 주문 시에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료 하나랑 토스트 두 개를 주문했어요. 포장해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거의 도착을 했고요. 이쪽이 5-6도예요. 저는 약간 얌체 같지만 편법으로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6도에 도착을 했고요. 헬멧은 벗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바다는 역시 여름에 와야 되나봐요. 겨울바다 지지. 스카이워크를 갔다가 복귀할 거예요. 영상 한번 보여드려야죠. 코로나19 때문에 잠정 중단. 이렇게 생겼어요. 해지는 거. 5-6도 스카이워크는 지금 작년 11월 28일부터 코로나 때문에 잠정 운영 중단을 한 상태고요. 혹시나 가시게 된다면 스카이워크는 하시지 못할 걸로 예상됩니다. 바닷가 바라보는 풍경이 생각보다 꽤 이뻐서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발이 장소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5-6도에서 있다가 맨손을 너무 노출시켜서 그런지 손가락이 다 얼었습니다. 아, 핫팩 있는데 핫팩 터뜨릴걸. 바보 같다. 겨울에는 바닷가에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바닷가 쪽보다는 내륙 쪽으로 발리를 가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패딩을 입어야 되는 날씨. 내가 미쳤다고 장비를 입고 나왔네. 어떤 분이 저보고 짱구 말투 닮았다 했는데 뭐 따라 해달라 했는데 뭐였지? 이거 사주세요? 아닌데? 뭐였지? 생각났다. 액션 가면 사주세요. 액션 가면 사주세요. 아닌데? 뭐야? 액션 가면 사주세요. 맞나? 나 제법 바보 같은 거 아닌가 몰라. 아, 액션 가면 보다. 쇼웨이 사주세요. 다이네즈 사주세요. 액션캠 사주세요. 액션 가면 말고 액션캠 사주세요. 시동 꺼먹었어. 조금 전에 바보같이 유턴할 때 시동 꺼먹고. 영상에는 백운포 쪽이랑 5-6도 쪽이 예쁘게 당길지 말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예쁘게 찍을라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 발이 장소 추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